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1회 31번 빈칸 문제입니다. 가주어부터 먼저 시작되고 있고요. Has been argued. 엄청 긴 주어가 주장되고 있죠. 문제가 되게 제기되어졌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냥 부가 설명일 뿐이고요. 여기가 진주어네요. 그쵸? 자, 그럼 특히나 어디서요? Modernist니까 근대 시대죠. 그쵸? 그래서 근대 시기에 특히나 그때가 언제였죠? 권위적이고 공적인 형태일 때죠. 뭐에 대한? 전기에 대한 공적인 형태가 was being reacted against니까 반대로 작용되는 거니까 반대되어질 때죠. 그렇죠? 한마디로 권위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권위적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근대 시대에 뭐가 주장되었느냐? 추론해 가볼게요. 권위주의는 편파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편파적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시대였으니까 뭐가 주장이 됐겠어요? 모든 전기는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된다? 자서전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 이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라는 형태를 띄어야 된다고 주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even 심지어 전기 작가인데요. 어떤 전기 작가요? 저항하는 거죠. 개념을요. 어떤 개념이요? 동격 대신에요. 이야기인데요. 또 뒤에서 관계사, 목적격 관계사 대신 생략됐는데요. 설명해주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has anything to do with니까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과? 그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항하는 전기 작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만 정의 내는 거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 개념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그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 주관적이라는 생각을 저항한다. 그럼 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싶어 하는 작가들조차래요. 그럼 이 조차도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해됐죠? 그쵸? 이해됐죠? 계속할게요. 그런 작가들, 그리고 put themselves, 여기는 resist랑 병렬이에요. 알겠죠? 묻는 작가들조차도죠. 어떤 작가요? 그들 스스로를 in the narrative니까 이야기 형식이죠. as little possible, 가능한 한 거의 이야기 형태로 거의 없는 이야기 형태로만 그들, 즉 풀어서 설명하는 형태로 생각한 작가들조차도 have to admit, 인정해야만 한다. 뒤에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쵸, 주관적이다. that their choice of subject has been made for a reason이니까 그들이 그 등장인물을 선택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건 본인만의 이유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만 한대요. 그쵸? 그리고 대디아를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There is no such thing. 뭐가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없다, 주관적인 게 없다. 객관적인 게 없다. As an entirely 완전히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 고맙게도 여기 어휘는 objective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대처법은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만 한대요. 그렇죠? 답은 찾았습니다. 이미. 계속 가볼게요. 우리는 쓴대요. From a certain point position이니까 이것도 지금 무슨 소리인 거예요? 주관적인 걸 나타내는 거죠? 우린 주관적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위치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위치로부터 우리는 쓰고요. constructed, 여기서는 만들어진 거네요. 그 위치는요. 그렇죠? 뭐에 의해서 만들었냐? 우리의 역사, 그리고 국가 정체성, 인종, 성별, 계층, 교육,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입장으로서 글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세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To be some shared experience. 약간의 공유되어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대요. 작가와 그 설명해줄 등장인물 간에요. 즉 전기 위인과 작가의 사이에 공통적인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작가는요, 드라마 비평가는 당연하다죠. Might well write the life of an actor니까
그 배우의 삶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의 공통된 주제가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의 글을 쓸 수밖에 없고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리고 뮤지컬러지스니까요. 뮤지컬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뮤지컬을 연구하는 사람은 여기도 지금 might well write the life가 생략된 것뿐이죠, 그렇죠? 뭐를 쓸 수밖에 없다? 작곡가의 글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를 쓰긴 쓸 건데 객관적으로 써긴 써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음악 연구가가 작곡가 쓰지 그럼 뭐 연계선을 쓰겠어요? 갑자기 그것도 없이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요 it would be hard 어렵지만 만약에 if not possible 불가능하진 않을지라도 어려울 거래요. 가주어 진주어죠. 뭐 하는 게 어렵다? Write a life of a mountaineer. 산악가의 삶이나 or gardener니까요. 정원사의 삶을 쓰 그리고 화학자 또는 건축가의 삶을 쓰는 건 어렵대요. 아예 못 쓰지는 않겠으나 어렵겠죠, 당연히. With no experience, 경험이 없으면요. 그 경험을 못 해봤으면 전문 용어도 모를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Or at least 적어도 no understanding at all. 아예 이해는 못 하지는 않을지라도요. 힘들 거라는 거죠. Of those professions,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이요. 그렇죠? 어쨌든 사실 그렇기는 해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쓰려고 해도요. 그리고 그 많은 사건을 어떻게 다 일일이 열 거예요. 그럼 거기서 뽑아내는 것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얘기였고요.